결승에 오르게 된 두 팀의 레전드분도 나와주셨으니까 두 분의 어떤 날카로운 분석이라든지 이런 예측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이제 겜잘알이기 때문에 아 저만 겜잘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 열심히 또 아. 이제 아는 거를 또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 벌써 또 여기 앉아계시면 어떻게 보면 오피셜 깨말모으시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네. 그래도 깨말모은 또 깨말모 나름의 시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네. 할 말이 네. 울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자기도 깨말모시고 뭐고 좋으니 제발 언급 좀 해달라. 그러니까요. 나를 죽기 때문에 상혁아 내 이름 한 번만 불러다오. 매달리는 거야. 울프가 이긴 거 아닌가? 아,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 기가 진짜. 아, 진짜. 네. 솔직히 부럽긴 해요. 그러니까 페이커와 또 인연이 있잖아요, 엠비션스가. 최초! 최초! 아, 네, 페이커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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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어. 페이커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잖아요. 진짜 카직스, 카직스인가요? 기왕 죽을 거면 처음에 죽는 게 낫죠. 맞아. 아. 페이커가 3,000, 4,000, 5,000킬을 해도 저는 첫 번째로 죽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만킬 기념 영상에도 나올 거야. 페이커, 아마 엠비션하고 류는 꼭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이네. 오늘 모이브 엠픽을 한번 오~ 네,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깨말 못 되기 좋은. 아, 난 좀 부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뱀픽 진짜 실제 뱀픽이랑 흑자리랑 비교하겠어.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건 어떻게 맞춰 이거를? 이건 정답이 없어. 이건 진짜 정답이 없어. 무난하게 가야겠다. 진영 선택. 진영 선택을 할 거예요. 뭐 그러면 거예요? T1의 뱀픽 패턴을 보면 블루가 편하지 않나? 네. 블루. T1 블루. 네. 자 갑니다 그러면. 자 그럼 저는 케이틀린을 먼저 배나겠습니다. 케이틀린. 젠지. 그럼 저는 제이스를. 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케이틀린 다음에. 그럼 저는 두 번째 밴 라이즈. T1이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 거의 다 라이즈를 밴을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저는 특패 할게요 그러면. 아 특패. 무난무난하네요 정말. 오, 네. 자 이러면 뭐 변수 밴. 헤카림 변하겠습니다. 헤카림. 이런 거 날리는 느낌으로. 상대 레드 1, 2픽에 헤카림 알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리 해야겠네요, 밴을. 제리 밴. 제리 밴. 네. 제리 밴 약간 강제된 느낌. 이러면 이제 T1의 좀 전형적인 한 2번 패턴 정도. 리신 선픽. 아, 리신. 헤카림도 없고. 오케이. 리신 간다. 그러면은 저는 띡. 케이틀린 아 일단 그러면은 아니, 카르마 카르마 시간, 일단 카르마 카르마 여기서 카르마 카르마 왜 카르마 좋잖아. 오. 반말이야 갑자기. 장난 카르마랑 네. 카르마랑 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시간 짧아요? 좀 시간 좀 주세요. 아니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시간 안 갔어요. 띡띡하지 마요. 띡. 네, 알겠습니다. 아 감독님 뭐예요? 아 카르마 그 다음에 못 픽해요. 빨리 이겨주세요. 몇 초 남았어요? 아 일단 이즈 올려놔봐. 아 이즈를 올려놔. 여기서 이즈 카르마? 이즈 카르마? 여기서 이즈 카르마? 왜요? 자 이즈 올려놨어. 올려만 났어? 라디아 했어. 올려놨어? 띡 띡. 아 진짜 시간 없어 이제. 아 그럼 해 그냥 해. 오 이즈 카르마. 이즈 카르마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빗돌 저 별로입니다. 아 별로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가 저는 젠지 초비의 장점 극대화, 젠지의 약점 보완하는 되게 좋은 아리로 할게요. 아, 오케이. 카르마는 그대로 가고. 아 잠깐만. 카르마는 그대로. 그럼 카르마 아리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자 기회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갔어요. 너무 쉽죠? 이제 아 이게 쉽다? 네 르블랑 노틸. 아~ 르블랑과 노틸을 간다. 좋다. 이거 알이 손발 꽁꽁 묶는 조합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죠. 바로 이제 다음 밴까지 쭉쭉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픽이 중요합니다. 정글 뽑을 건데. 아, 리신 너무 사기인데. 리신 상대로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리신. 그래서 픽이죠. 그래서 픽이죠. 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서 오히려 신적으로 여기서 오히려 상관없다. 진을 변할게요. 이주를 밴을 하겠습니다. 헤넨도 밴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야 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오히려 징크스 아펠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아펠이 남았네. 약간 팔랑귀인 것 같아. 아니 지금 아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뱀픽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아펠이 살아 있었네. 얘들아 아펠이 살아 있었다고? 근데 진짜? 아펠 먹죠? 아펠 먹는다. 뭐 그냥 징크스에. 자 탑 선픽. 저는 그러면. 그라가스로 가겠습니다. 그라가스. 이거는 정글 미드 믿는 픽이죠? 네. 자, 도란에게 도란의 깜짝 카드. 어떤 카드를 지어주실 겁니까? 아닌가 세상 무난하게 탱커 카운터가 나를 뽑고도 괜찮고 뭐 나르 같은 것도 있고 아니야. 트린도 있고 여기서 좀 아닌가? 맛을 살려보자. 도란은 오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오른? 그라상대로 오른을. 어, 말 되는 게 여기서 애매하게 나로 나갔으면요. 이니시 연주 앞에 보였어요. 자, 이렇게 오른. 해서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됐는데 울프 감독님, 이 픽의 어떤 그 컨셉이라든지 어떤 플레이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T1이 잘하는 거 뽑았다. 우리가 항상 먹던 거, 우리가 항상 입던 거, 우리가 항상 신던 거 그냥 싹 다 뽑았다. 이걸로 네. 이게 T1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줬습니다. 혹시 10점 만점에 네.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한 9점 정도. 이 정도 만점이다. 네. 자, 그러면 앰비션 감독님. 일단 저는 우리 픽만 봤을 땐 만족스러워요. 아, 벽뱀픽! 벽뱀픽으로서는 정말 만족스러운데 우리 운동화 보면 뭐 이건 100점 네. 만점이다. 네, 그래서 사실 신짜와 아리가 반반만 해줄 수 있다면 반반. 어차피 탑은 탱 대 탱이라 시간 지나면 거의 뭐 그냥 무조건 시간 지나면 오른이 좋아요. 오른이 좋다. 네. 몇 점입니까요? 이거는 9점 한 2점 정도? 9.2!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모의일 뿐이고 왜냐면 이거 모의로 하면서 승부 예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공선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3-0 T1승으로 예측하겠습니다. 3-0 T1승. 이번에도 젠지가 0-3으로 패배할 것이다. 스프링 결승에서. 네. 자, 그러면은 젠지 측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질 때가 됐다. 아, T1이 깜짝 놀랐네. 젠지라고 한 적이 없어. T1이 질 때 됐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질 때 됐다. 스코어는? 스코어는 3-0. 3-0? 저도 젠지가 이긴다면 3-0 나올 것 같아요. 3-0 말할 때 약간 울음을 걸렸는데 그죠? 3-0 막 이랬는데? 약간 자신감 없게? 3-0. 아, 모르는 거 어딜까 사실. 아, 모르는 거죠. 승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강키 해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0은 3-1 사이인데 야 이씨 점프가 어딨어. 그러니까 보세요. 3-0 질러주겠습니다. 3-0 다 3-0이야. 너무 스프링이니까 또 이게 진짜 3-0 나오나?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정답이 여기죠. 근데 이쪽에 뭐 고르는 대로 저는 3-1 T1인 것 같습니다. 3-1? 네, 왜냐면 그 정도로 지금 T1이 네. 전반적인 면에서 너무 잘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뱀픽에서도 좀 유리한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전 T1 3-1 승리 예상합니다. 아, 역시 네. 정답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편님도 고르셔야죠. 근데 제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 이야기해드릴 게. 아, 뭐 저 설득하시는 거예요? 네, 뭐예요? 네, 네. 얘기해주세요. 뭔데요? 앰비션 또 말 제가 또 신뢰하죠. 젠지를 고르면요. 맞추면 대박이에요. 사실 그 본인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전혀 젠지와 역배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직 응원하는 거죠, 앰비션은. 저도 젠지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모니터는 없습니다. 아, 모니터 필요 없고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항상 그 큰 대회에서는 누가 봐도 우승할 것 같은 팀들이 이상하게 뭔가 이 결승에서 한 번씩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젠지 3-1. 3-1. 저희 예상은 사실 뭐 예상일 뿐이고 그렇죠. 맞아요. 예. 누가 이기든 어떤 승부가 나오든 정말 역대급 스프링 결승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오늘 또 두 분 어렵게 정말 모셨는데 그러니까요. 함께 해주신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까지나 이제 또 깨말못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깬잘이에요. 깬잘 좋잖아요. 깨말못의 시선도 나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앰비션 선수도 인사 소감 좀 들어볼게요. 저도 이렇게 울프랑 나와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너무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